한국의 맥을 이은 배달국에 대해 알아봤으면 합니다. 배달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예, 우리 민족을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뭐 그 말 그대로 이 젊은이들은 이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을 진짜 잘하는 그 영어로는 딜리버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배달과 우리가 말하고 하려고 하는 이 국통맥에서의 배달은 이제 한자적으로는 틀리죠. 뭐 딜리버리의 어떤 그 배달의 의미는 이제 물건을 이렇게 가져다가 가져다 주는 것을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밝음을 뜻하는 배자와 땅을 뜻하는 달자가 합쳐져서 배달이 거죠. 광명을 사상 광명을 또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광명의 중심이 되는 이 동방 땅이 그걸 이렇게 배달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 광명을 가리키는 환자를 써서 환국이라고 하고 이 땅 광명을 가리키는 단자를 써서 예, 배달국을 다른 말로 당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인천재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국통맥을 이제 전수해주는 그 계승의 어떤 증표로 이제 천부와 인을 받은 이제 커바라 나눔이 국가 통치 이념으로 이제 전수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 머물러 살며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으로 다스려 깨우치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이제 제세의와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홍익인간 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배웠지만 이 국가의 통치 이념을 바로 홍익인간의 어떤 통치 이념으로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은 이 최상의 이상적인 어떤 인간상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게 이 천지광명의 어떤 이상 세계를 건설하여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홍익인간 사상을 펼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이 홍익인간 사상,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분들이 있는데 영국의 역사가 이 토인비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그런 말을 하고요. 25시의 어떤 그 책 저자인 게오르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다 아시겠지만 그 1988년도 우리 올림픽이 있을 때 이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올림픽에 대한 이 에세이를 쓰기도 한 이 루마니아 유명한 작가거든요. 게오르규라는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민족이 낳은 이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하이데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 무결한 평화 정치를 2000년간 펼친 단군 시대가 있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됐던 철학자가 됐던 뭔가 석학들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이 동방 우리 한민족의 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동경을 하고 아주 앞으로의 어떤 정치를 이렇게 하는 내 뛰어난 사상으로 받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어느 나라도 왕조가 2000년 뭐 3000년 1000년 이렇게 된 나라가 없었거든요. 중국을 봐도 뭐 몇십 년 하다가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했었는데 그러한 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뭐 기본이 1000년 이상 이렇게 나라를 통치를 해온 그 바탕에는 이 홍익인간 사상,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런 천지광명으로서 그런 사상들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죠.